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12회차 정혜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천둥이 치고 어둠이 밀려와 맑은 얼굴에 그늘이 질 수도 있고 고운 인연, 악한 인연 만나 따뜻한 한마디에 힘을 얻는가 하면 번뇌에 빠져 한숨을 짓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슴을 조이며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싶어질 때도 있지만 누구나 겪는 인생이고 보면 그러려니 하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39페이지 오르고 싶으면 낮추어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르고 싶으면 낮추어라. 발돋움하면 서 있기가 힘이 들고 가랑이를 벌리면 걷기가 힘들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어두워지고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사람은 빛나지 않으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도리어 공덕이 없게 되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은 도리어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오르려고 발돋움을 하며 더 빨리 가려고 가랑이를 벌린다. 또한 자기의 재질을 내세우고 자기의 주장만을 옳다고 하며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서는 불을 켜주고 지나치게 밝은 곳에서는 그늘을 만들어주며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주고 배가 부른 자에게는 소화제를 주듯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상대가 그를 깎아내리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를 부추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이다. 더구나 우리 불교인은 겸손하고 양보하며 자비로서 하심을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얼마 전의 일이다. 오래전에 한 두 달 데리고 있던 한 승려가 포교원을 개원한다고 연락이 왔다. 본승은 다른 행사와 겹치는 관계로 대신하여 다른 상좌승을 보냈는데 저녁 때 얼굴이 이그러지고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돌아왔다. 이야기를 들어본 즉 행사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났는데도 행사를 시작하지 못했었고 기다리는 동안 차 한 잔은 고사하고 몇몇의 신도가 오자 그 신도들 앞에서 승복만 입으면 다 승려인가? 나는 땡땡 스님 상좌이고 땡땡 스님과는 사제지간이야 라고 하면서 무안을 주었다고 한다. 꼭 그렇게 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승속을 막론하고 자신을 과대포장하여 내세우려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 뿐이겠는가. 부족한 사람들이 삼촌이나 사촌의 직분을 팔듯이 부족한 승려들이 자신의 모자람을 종단이나 문중, 문파, 개파 등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심지어 뒷문으로 대학에 들어가듯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메이커의 종단이나 문중의 이름을 걸기 위해 죽기 살기를 다하기도 한다. 그것은 일반 불자들이 승려의 행위나 지혜의 정도를 가늠하기보다는 종단이나 문중의 겉 이름만을 중요시하는 폐단이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 아무리 세상이 변하여 가짜가 난무하고
위아래 앞과 뒤가 없이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만인이 앙시하는 성자의 세계, 승려의 세계만큼은 그래도 인간다운 사고와 언행은 갖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이기도 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상하고 무변한데 그 법을 배우고 익히어 실천해야 하는 수행자의 자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욕되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어찌 먹물옷을 입을 자격이 있겠는가? 오르고 싶으면 낮추어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보다 어딘가에 부족한 듯이 빈틈있는 사람에게 인간미와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치 제주도의 돌담과 같이 내 마음에 빈틈을 내고 나 자신의 빈틈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빈틈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넉넉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한데 우리 불자님들 오직 바른 불법, 바른 진리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SIB 불교 교육 방송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보다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불법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ARS 060-700-2037을 누르시어 힘을 실어주시길 바라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12회차 정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